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강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1강부터 15강까지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상속 증여세라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16강부터 20강까지에 대해서는 7월 22일 개정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라는 이슈로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1차식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업승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가업승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을 아들 또는 딸이 그대로 사업을 승계받는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당연한 개념이겠지만은 이 개념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숨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동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로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결국 이 소유권 첫 번째, 그 다음에 경영권 두 가지가 동시에 승계되는 것을 가업 승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하시던 가업을 물려받는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코로나나 세계 경제의 위축, 국내 경기의 위축 등으로 인해갖고 기업을 승계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를 매각하겠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라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게 되면 가족에게 경영을 맡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 전문 CEO에게 이 경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 가업승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업승계에 대한 그 필요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의 필요성, 가업승계 준비, 더 정확한 표현은 가업승계 준비의 필요성이 될 텐데요. 가업승계 잠시만요. 가업승계 준비의 필요성이 될 텐데요. 사전에 체계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 갑자기 가업승계를 받게 되면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버지가 만나던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이라든지 이 각종 채무에 대한 승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승계를 받게 되면은 그러한 충격들이 굉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회사의 존립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회사의 존립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한 부담까지도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계자 선정인데요. 첫 번째, 가업승계의 필요성. 첫 번째, 후계자의 선정. 사전 증여나 유언을 통하여 후계자에게 주식 이전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 뿔뿔이 흩어져 차명 주식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을 자녀한테 그대로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같은 상장회사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뭐 20%, 30% 내외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부모님, 이 창업자의 지분율이 100%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는 차명 주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 중에서 20%에서 50% 정도는 외부 주주,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의 주식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자녀가 그대로 승계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차명 주식으로 인해 갖고 발생될 수 있는 세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한 승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후계자 교육을 통해 갖고 승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후계자와 기존의 임직원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제가 가업승계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 후계자 선정도 중요하지만은 이 유연한 승계, 이 밑에 세 번째 나오는 절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유연한 승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흥시 가업승계 교육을 나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무총장 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의 가업승계 사례를 보게 되면은 두 집 중에 한 집이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유연한 승계라는 게 후계자에 대한 교육도 되어 있지 않고 후계자에 대한 지식도 많지가 않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기존 임원들,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낙하산처럼 자녀가 회사의 과장, 부장, 부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임직원들 간의 그 임직원들 간의 그 마찰 등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간 30년, 40년간 가업을 이어오면서 그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연륜들이 있지만은 자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덩그러니 회사에 온 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30년 동안 읽어놨던 그 30년치의 노하우의 기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30년의 그 어떻게 보면 사업 고수이지만은 자녀는 이제 막 사회 초년병, 그 다음에 회사 운영에 대해서 얼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와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대표자 본인뿐만 아니라 임직원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세 번째, 가업승계 시에는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절세 방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의 주요 재산을 헐값에 매각을 할 수가 있다. 아버지 유고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승계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 상속세가 30억 초과 구간에 대해 갖고는 50% 세율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 100억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100억에 대해서 아버님의 이미 사전 재산이 개인적인 재산이 30억 이상 있다고 하게 되면 회사 기업 가치 100억으로 인해 갖고 한 50억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도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의 주요 재산도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되고요. 회사에 대한 현금성 그 유보 자산도 모두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 유보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 특례라든지 사후에 발생되는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검토 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 가업승계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업승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유형,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실무를 활용하고 가업승계를 받는 데 있어 갖고 유념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